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경성 역사를 맡은 차은우입니다. 웹툰 속에서 저도 웹툰 원작의 팬으로서 한 정말 여러 번 봤는데 경석이가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되는 게 좀 말로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2D다 보니까 약간 훗, 피식 이렇게 표현되는 걸 많게 많은데 그걸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경석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좀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눈빛이나 눈으로 말한다는 느낌이나 좀 정말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좀 이유가 있는 좀 말을 듣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거르고 말한 좀 그런 부분을 좀 웹툰 속 경석이와 드라마 속 경석이를 좀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, 일단 경석이가 네, 웹툰상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로 나오는데 저도 제가 경석이랑 캐릭터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좀 고맙고 좀 연기를 하면서 좀 경석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음 김정 씨와의 호흡을 안 봤는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 같아요. 아, 네. 기존에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 이미지랑 이제 경석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저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디션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질문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 이제 경석이랑 너랑 공통점이 있니? 라고 물어보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가까운 저희 멤버들이나 저희 회사분들이나 매니저님들이나는 정말 잘 맞는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저도 좀 경석이랑 솔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석화 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양 누나 이래랑의 호흡은 진짜 너무 누나가 얘기한 대로 너무 좋아요.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감독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작품에 더 잘 임하기 위해서 캐릭터 속에도 좀 더 들어가고 같이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눠가지고 너무 좋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도 해서 대사도 맞춰보고 해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도 뒷부분에 그려갈 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많이 기대해